쉽지 않은 코스예요. 서로 X자로 계속 크로스되는 코스입니다. 근데 느리니까, 여러분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빠른 걸 무서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차로 변경도 너무 쉬운 코스예요. 왜? 결국 내 순서는 다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좌측으로 나와서 요 앞에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측으로 나갈 거예요. 좌측 후방에 있는 저 흰 차 믿어요. 양보해 줄 거라 믿고 들어간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저 흰 차가 양보해 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옆에 은색 차에 내 차 앞머리를 바짝 붙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저 차가 양보 안 해주죠? 그럼 그 뒤에 오토바이 혹은 그 뒤에 화물차가 양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 차를 믿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저 차가 멈춰서 완전히 들어오라고 양보할 때까지 안 들어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은색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 움직이면서 조금씩 더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뒷차가 불편하지 않게끔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받는 내가 뒷차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그럼 움직일 준비하셔야지 돼요, 이제. 뒷차 한번 보자고요. 양보해주나? 살짝 움직이고, 움직이고, 양보해주죠? 그럼 가속페달 바로 밟고, 따라가면서 고맙다고 비상 깜빡이 켜주고, 나는 좌회전 깜빡이 켜고, 바닥에 있는 유도선 따라서 반브레이크 살짝 넣었다가 브레이크 떼고, 좌회전. 약 600m 앞 신월 사거리에서 신월 안 양보 너무 잘해주죠? 운전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저기 전방에서 저는 우회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측 맨 끝차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안 막히니까 좌측으로 쭉 갔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럼 여기서 처음부터 우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기다렸다가, 이 차들과 같이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내비 한번 집중해주고, 방지턱 있고, 30km 단속 구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우회전이에요. 그럼 이 장애물들을 기억하세요. 방지턱 넘은 다음에 30km 단속 구간 지난 다음에 우회전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회전하라고 했지?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이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회전할 위치가 어떤 거 지난 다음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앞에 차들 움직이죠? 내비 집중해주고, 앞에 화물차 깜빡이 켰죠? 자, 옆에 이런 차가 있을 때 내가 평소에 차폭을 잡는 연습, 그러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 선을 밟고 다니는 연습이 된다면 저럴 때 과하게 좌측으로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 앞에 모닝은 조금 급하게 나왔다.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우측 깜빡이 켜고 30km 단속 구간도 지났으니까 내비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현 위치도 그렇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면서 좌측 한번 슬쩍 확인하고 우측 맨 끝 차로로 들어왔다가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자, 우측에 나오는 흰색 차 체크하고 있고 브레이크 살짝 넣어줬다가 떼고 다시 우측으로 한 차로만. 내비에 집중해주고 오토바이 신경 쓰고 좌측 흰색 선 살짝 바른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오고 택시 체크. 자, 내비 화면에 한 번 더 집중. 우측 맨 끝 차로 타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우측 맨 끝 차로는 없어져요. 없어지는 차로입니다. 근데도 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티맵도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 엉망이야. 자, 차로 없어진다고 되어 있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옆에 택시. 택시가 양보를 해줄 거예요. 왜? 내가 멈출 기미가 없으니까 저 차가 아, 저놈의 새끼는 무조건 들어오겠구나 이러고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살짝 밀고 들어가는 맛도 있어야지 됩니다. 아, 맛이라기보다는 밀고 들어가는 느낌도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며칠 전 영상에서 보셨죠? 여기 이렇게 우측으로 빠졌다가 좌측으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진출입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좌측 방향으로 갈 거예요. 내비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출구가 아니고 두 번째 출구로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첫 번째 출구는 인천 부천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서부간선도로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자, 내비에서 내 현위치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첫 번째 출구가 바로 여기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해주고, 차가 많이 막히죠?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급할 필요 없습니다. 앞차와 적당한 거리는 계속 유지해 주셔야지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이제 켜주고, 내 뒷차에게, 그리고 저기 우측에서 올라오는 차량에게 내가 우측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미리 안내해 줘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점선이 나오면 우측으로 바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자, 앞으로 쭉 우측 한번 확인해 주고, 우측 차량. 자,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 저 차는 나오니까 저 차가 내 뒤를 막아주고 있겠죠? 그럼 나는 그때 부드럽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회전 전용 차로로 들어왔어요. 굳이 여기서는 깜빡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우회전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차가 막힐 때가 오히려 차로 변경 합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천천히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빠르게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으니 천천히 움직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차로 변경하는 건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코스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나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행자 여기 건너겠죠? 그럼 조보행자 살짝 양보해 주고 가면 되겠죠? 어차피 막히니까 내가 먼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슬쩍 양보하고 저 보행자가 인도를 밟으면 그때 지나가면 오히려 달리는 기분도 있고 좋죠. 자, 전방에 차량 많죠? 여기서 저는 우측으로 코너를 돌다가 좌측으로 합류를 한번 해요. 그리고 합류해서 조금 직진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해서 빠져나와야지 됩니다. 쉽지 않은 코스예요. 서로 X자로 계속 크로스되는 코스입니다. 근데 느리니까, 여러분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빠른 걸 무서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차로 변경도 너무 쉬운 코스예요. 왜? 결국 내 순서는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정신 차려보면 이미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차로 변경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죠? 근데 내 순서는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켜주고 내가 나간다는 걸 차들에게 알려줘요. 그럼 내 순서가 생겨요. 그리고 삐딱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앞차들처럼. 옆에 차만 신경 쓰고 뒤에 차는 알아서 양보해 줄 겁니다. 또 앞에 차 움직이면 나도 또 조금씩 움직이면서 또 가까이 가고. 자, 뒤에 레이 보세요. 저 스마트 색상 레이가 너무나 편안하게 양보해줬죠? 자, 그리고 저는 좌측 우측 차량들을 신경 쓰는 거죠. 혹시 내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지, 그럼 나도 양보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저는 우회전에서 합류할 건데 우측에서는 또 좌측으로 합류할 거예요. 또 X자로 크로스가 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가 막히기 때문에 깜빡이 켜고 천천히 움직이면 누군가가 나를 또 양보해 주기 시작합니다. 옆입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일단 먼저 우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우측 확인.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럼 부드럽게 들어갈게요. 자, 전방 차량들만 신경 쓰고 요 화물차 느려질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 변경했습니다. 깜빡이 킨 차량. 자, 여기 보니까 좌측과 우측 차로가 서로 합류되죠? 체크하고 계셔야지 돼요. 내 차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우측 차 한번 슬쩍 신경 쓰고 좌측이나 화물차도 슬쩍 체크. 내비게이션은 좌측에 있는 두 개 차로를 타라고 그랬어요. 우측 맨 끝 차로는 타지 말래요. 약 300m 앞 화곡 고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내비게이션 믿고 그럼 2차로로 계속 직진할게요. 잠시 후 200m 앞에서 주행하세요. 살짝 좌측 방향으로 갔다가 그리고 1.2km 전방에서 지하차도를 진입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서 봐야지 될 것 같네요. 자, 아직도 좌측 두 개 차로를 타라고 나왔죠? 좌측 차들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깜빡이 켠 차가 있는지,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하는 차가 있는지, 이렇게 무턱대고 훅 튀어나오면 위험한 건데, 뒷차 입장도 조금만 생각해 주지. 코너링 깔끔하게 내 차로만 잘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한번 확인. 첫 번째 차로만 타지 말래요. 그죠? 첫 번째 차로만 타지 말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차로는 유턴이라고 저기 보니까 유턴 표지가 써져 있네요. 저는 직진 두 번째 차로에서 계속 직진 중입니다. 깜빡이 킨 차량 느려질 거니까 신경 쓰고 이 막히는 길에서도 적당한 안전거리는 필요합니다.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평소처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안전거리는 꼭 필요합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바싹바싹 붙이는 운전은 운전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누가 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도착시간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자, 500m 앞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400m, 500m는 정말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한참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차는 깜빡이를 끈 건지 킨 건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봐요. 우측에 있는 차로는 없어진다고 한살표가 되어 있는데 저건 없어진다는 한살표가 아니에요. 직진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한살표인 거예요. 자, 또 내비 보니까 1, 2차로를 타라고 나왔어요. 1, 2차로. 1, 2차로를 타고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자, 저는 이렇게 진입하세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차 그냥 성격이 급한 거구나. 내 차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앞차가 달리면 나도 가속 페달을 눌러. 다음 안내까지. 아이고 이 친구야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저런 차가 앞에 한 대 있으면 지금 화장실 급한가 봐요 진짜. 지금 아유 큰일 났네 저거 지금 차 막힐 텐데. 자. 다시 앞차를 보고 앞차 보고 얌전히 따라갈게요. 자, 1.7km 앞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진대요. 우회전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 다음 다시 1.7km 앞에서 또 우측 방향으로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한번 해주셔야지 돼요. 이 친구 있죠? 좌측에 이 친구. 이 친구는 또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 저렇게 운전하는 애들은 평소에 늘상 차가 막히든 안 막히든 저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놓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 자기는 운전만 하면 피곤하대요. 본인이 운전을 피곤하게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아, 자기는 운전 체질이 아니래. 운전만 하면 피곤하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운전하면은 피곤함이 1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피곤함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운전하는 건 정말 나도 피곤하지만 둥승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절대 저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6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진대요. 우측 맨 끝 차로 빼고 나머지로 들어가라 그러죠? 차로 변경 부드럽게 한 차로 했어요. 자, 여기서 한 차로만 더 우측 확인하고 또 부드럽게 한 차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우측 맨 끝 차로 빠지지 말라 그런 게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비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우측 맨 끝 차로를 타래요. 그죠? 우측 맨 끝 차로를 타기 위해 우측 깜빡이 켜고 점선이 나오면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겁니다. 후방 확인했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럼 부드럽게 차로 변경.
자, 우회전 전용 차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깜빡이는 꺼도 상관없어요. 우회전 한 다음에 끄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여기니까 바로 얘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저놈 저거. 언제 또 끝차로까지 와 있대? 그러나 보세요. 결국 내 앞이에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렇게 정신없이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좌측으로 합류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의 차 체크.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내가 들어온다는 걸 저 차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밟고 있던 가속 페달에서 발만 살짝 뗀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느끼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확 멀어져야지만 양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까지 양보해주는 차량들은 흔치 않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정도의 양보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양보해준 겁니다. 아시죠? 자, 800m 앞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약 600m 앞 신정교에서 보라매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목동 아파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도로는 정말 한때 미친 듯이 막혔던 서부간선 도로예요. 여기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통행량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저는 내비게이션 보니까 우측 맨 끝 차로 타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점선이죠? 아니, 실선이죠? 그럼 저는 우측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살표 보니까 이 차로가 없어진대요. 여기 삼각형 보이죠? 양보의 의미, 우측 차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차로 그대로 이용하다가 우측에 새로운 포켓 차로가 생기면 그때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겁니다. 자, 150m 남았대요. 자, 우측으로 간다는 걸 뒷차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측 깜빡이를 미리 켜주고 저기 뒤에 화물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우측으로 간다는 걸. 자, 그리고 점선이 나오자마자 우측 슬쩍 확인하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좌회전이 두 개 차로예요. 첫 번째 차로도 좌회전, 두 번째 차로도 좌회전. 그죠? 그럼 저는 그냥 첫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할게요. 첫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앞차 출발하죠. 내비게이션 한 번 더 확인. 우측에 큰 차 쫄 필요 없습니다. 내 차로만 완벽하게 지키시면 돼요. 좌회전 신호가 끝났네요. 여기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할게요. 자, 앞에 차 출발했죠. 가속 페달 부드럽게 누르고 여기 큰 차 신경 쓰면서 내 차로 완벽하게. 여기 빨간 신호는 내 신호 아니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멈추시면 큰일 나요, 진짜. 자, 가스페달 쭉. 자, 내비 봤더니 우측 세 번째 맨 끝 차로 타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내비만 믿고 우측 세 번째 맨 끝 차로. 네 번째 차로는 아니에요. 우측으로 빠진다고 나와 있죠? 이 끝차로는 아닌 겁니다. 깜빡이 킨 차 체크. 약 300m 앞에서 보라매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자, 잠시 후 오른쪽 방향으로 빠진대요. 세 번째 차로. 그죠? 자연스럽게 빠지는 차로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차로로 갈게요. 2km 전방에서 좌회전했다가 400m 앞에서 다시 우회전할 거예요. 자, 코너링 깔끔하게 50km 단속 구간이구나. 자, 탄력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도 아주 그냥 깜빡이랑 한 번도 안 켜는구만. 자, 저는 직진 첫 번째 차로에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두 개 차로가 나왔을 때 좌측은 새로 생긴 포켓 차로이기 때문에 우측 차로, 그러니까 점선을 따라서 내 차로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다가 좌회전 전용 차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신호 여러 번 체크해주고 내 차로 완벽하게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자, 좌측 첫 번째 포켓 차로가 새로 생긴다고 나와 있죠. 저는 그냥 직진 첫 번째 차로에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비를 보고 새로운 목적지 초행길을 찾아가는데 아주 조금의 팁이라도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